나라 사랑 외교관 모임은 황교안 고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일하도록 돕겠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행진에는 어김없이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했고 자녀와 함께 나온 가족,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세대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.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이 아이도 커서 이 나라를 지켰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고. 한기국은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다음 주말 집회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MBC 뉴스 백현상입니다.